암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암세포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매일 발생을 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의 변이 되는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이. 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에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제가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의학에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런 부분들 다 끝나고 환자가 회복기에 들어가는 환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부작용이 있는 환자라든지 또 어떤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암을 완치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관리하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파트를 맡아서 하는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을 좀 보셨나요? 글쎄요. 환자야 뭐 예? 제가 환자 본 거는 벌써 한 10한 5년 됐으니까 네. 몇천 명은 넘는다고 봐야 네.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 이제 수천 명의 그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체 암이 왜 생기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암이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네. 암이라는 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결한 답도 없고 또 앞으로도 100% 해결될 거라는 그런 부분도 없는데 왜 예? 암이라는 병은 우리 인간이 걸리게 만들었는가? 근데 암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암세포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매일 발생을 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의 변이 되는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노화된 세포를 죽이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런 유전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99.9999%를 다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네. 어떤 세포가 있다면 이게 나중에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점점 커져서 암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말을 제가 듣기에는 이제 네. 우리는 누구나 이제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대부분 이제 뭐 면역작용이라 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죽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암 환자가 되는 경우는 이제 미처 죽이지 다 못한 거죠. 어떤 이유로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암으로 점점 발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암이라고 하는 거는 네. 발견이 되어야 암이에요. 우리가 실제 암 환자 하면 어때? 진단을 받아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암 환자잖아요. 네. 그런데 진단을 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되는 게 1cm에 발견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0.5cm, 0.1cm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발견이 안 되면 암 환자가 아니죠. 그런데 암은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발견해서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네. 우리가 0.1cm, 뭐 0.05cm 이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은 이걸 없애버릴 수 있어요. 적을 때. 일단은 발견돼서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암 예방도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암은 어느 누구나 예, 암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암에 내가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 절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내 몸 안에 내가 발견은 못했지만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야 돼. 네. 네. 그러면 그 이제 1cm 그 미만의 그 암세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은 이게 의료 기술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은 그 1cm 미만은 뭐 영향이 그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뭐
발견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견이 어렵다고 봐야죠. 아, 기술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는 것은 대개 뭐 CT를 찍는다든지, 그 다음에 초음파라든지, 뭐 MRI라든지, 또 요즘에는 이제 PET CT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해서 네. 1cm 기준을 해서 우리가 1cm에서 발견이 되면 조기 발견, 조기암,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갑상선 같은 경우는 0.1cm, 0.2cm,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1cm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은 또 이제 발달을 하니까 그 전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cm 정도의 크기의 암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갑자기 그냥 뭐 항암 치료라는 걸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뭐 식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통해 자연스럽게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1cm 암에 대해서 발견이 돼버리면 1cm가 되면은 벌써 세포가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됐을 때는 어떤 이제 진행이 이렇게 어떤 식이라든지 생활을 어떤 이제 그 면역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없어질 가능성보다는 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 수술이나 뭐 항암을 안더라도 적극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보다 사이즈가 적은 경우 네. 0.1cm, 이게 1mm, 2mm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음식 관리를 잘하고 면역 관리를 잘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선생님께서 수천 명의 그 암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암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가족력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암에 그 걸리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랄까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결국은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첫째로 이제 유전적인 문제. 유전적인 경우에는 암도 유전적으로 오는 암은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은 유전하는 병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가족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암을 뭐 부모님이 가지고 있고 자식도 가지고 있으면은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근데 가족력이 중요한 거는 암을 물려받는 유전이 아니고 암이 걸릴 수 있는 취약한 환경을 물려받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렇죠. 환경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유전적 소인으로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네. 무한대로 성장을 하고 죽지 않는 세포나 조직을 우리가 암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계속 크기만 해요. 이제 암세포가 이게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암인데 뭐냐면 어떤 그 가족 간에 성장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우리 몸 안에서 세포를 노화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취약하다든지 예, 또 변이가 잘 일어난다든지 네. 이렇다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 소인이라고 할 수 있지 유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 간에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죠. 네, 네. 음식 습관이라든지 또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막 스트레스가 많고 하다 보면은 이게 몸 안에서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치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후천적인 거죠. 네? 생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가족 간에 공통적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력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암이 발생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뭐 그 집안만의 뭔가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밤늦게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치킨을 좋아한다는 문화, 튀긴 걸 좋아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 작용해서 암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거지 유전자 자체가 뭐 암을 더 잘 유발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유전자가 부모가 어떤 암을 걸리는 유전자가 있어 자식한테 물려받는다? 네. 그거는 별로 없어요. 단지 뭐냐면 네. 걸릴 수 있는 취약한 부분들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취약한 부분이지만 내가 그런 환경에 노출이 안 되면 나는 안 걸려요. 부모는 취약해서 걸렸어요. 그렇지만 내가 취약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잘 피해가면 나는 안 걸리는 거죠.